저 같은 경우에도 명작 하면 정말 강렬하게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힌트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여기가 어딘지 어디세요? 석굴암. 석굴암. 사실 저만 해도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갔던 곳이 맞아. 경주 석굴암 그리고 불국사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추억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꼭 일출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산인 줄 알죠? 토암산에 올라가서 맞아요. 졸리고 피곤한 그 상황을 속에서도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정말 망치로 꽉 머리를 맞은 것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제 마음속의 첫 번째 명작은 바로 석굴암입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 뭐 전체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와우.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이 작품 앞에 딱 섰을 때 전율이 쫙 온몸에 소름이 쫙.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미술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작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이 메시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 작품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술과 재료에 의한 초격차입니다. 단단함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모스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약하죠? 네. 혹시 지금 우리 손톱이 어느 정도냐면 이 모스 경도에 의하면 2.5 정도 됩니다. 우와, 되게 약하다, 대리석. 그러니까 손톱으로 대리석을 심하게 그으면 그어질 수도 있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대리석은 상당히 무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석굴암을 만든 이 재료, 화강암은 단단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8? 9? 8. 9. 8.5. 어렵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단단함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대리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화강암으로는 단단할 뿐만 아니라 입자도 굉장히 다른 석재에 비해서 굵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채로운 표현을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석굴암 본존물이 화강암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죠? 초격차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본전부리 주변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처님 뒤에 광배가 이렇게 연꽃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석재가 완전한 마감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석굴암 본전부를 가장 완성도 높은 상태로 놓고 본다면 조금 거칠게 다룬 부분,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룬 부분,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마감을 한 석굴암 본전부까지 과정까지 좀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어? 처음 봤어. 석굴암 본전불의 뒷면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마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완성 단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머, 신기하다. 이상하다. 기분이. 제가 오늘 명장의 그 세계를 낱낱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세상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마감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힘든 화강암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조각가의 노고가 느껴지지 않나. 차라리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인간적이에요. 사실 앞에서 보면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막상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거구나. 사람의 어떤 향기가 확 느껴지게 된다. 명작에 정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풀어나게 된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감상을 해야 명작의 진짜 진면목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각도로 이 석굴암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다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연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쏟아져 내려가는 이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형태에 알려지기에는 1907년에 우편부가 석굴암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그 당시 일본인에게 아마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석굴암이 완전히 잊혀졌다가 드라마틱하게 20세기에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좀 사실이 맞지는 않고요. 당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이 당시에 아마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때 아마 침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은 아마 이 작품을 분해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한국 전체를 강점하면서 그냥 놔두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석굴암을 완전히 분해해서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로 덮어서 재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석굴암은 보수한 모습의 석굴암인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본전부를 포함해서 40여 이상의 나한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재배치 과정에서 원형과 약간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다.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면 항온항습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렇게 두텁게 콘크리트를 발라버리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좀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1966년 대략 이 지점부터는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항온 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석굴암을 가셨을 때는 유리가 끼어져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실견했다라는 느낌을 100%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떻다고 얘기할까요? 운명에 기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석굴암의 일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탐구하는 걸로. 와, 어머나 진짜? 이거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른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를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와.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100억조도 안 그래요. 난 100억이면 해. 난 100억이면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생.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그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떠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은 그 조명을 옆에서 강하게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철필로 그은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팔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로잉된 모습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하고 좀 차이가 나죠. 네네. 막상 계획은 했지만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이 벽화라고 했고 제가 프레스코 벽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프레쉬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석회 반죽을 벽에 바르고 물에다 알료를 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석고가 마르면서 착색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사실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에 딱 붙여갖고 굵은 못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그릴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 올라가서 그릴 부분만 딱 저걸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울퉁불퉁하죠. 네. 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네. 물론 저건 20m 아래에서 바라다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눈 높이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더 아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가 자기 손으로 한땀한땀 그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명장면과 한번 나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작품이고 넘사벽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 봤을 때는 저런 좀 인간의 어떤 터치, 인간의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네.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명작이 우리가 조금 명작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조각가로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뭐 주변에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때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와, 20대. 천재. 와, 천재다 정말. 와. 이렇게 이제 조각가로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자기가 조각가로 승부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받게 됩니다.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낚이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의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뭐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 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잡음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한번 그거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죽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멘타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아,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안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의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거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집무실의 스탄자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한테 느끼는 감정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기 위해서 1:1 드로잉을 그렸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드로잉입니다. 중앙이 비어있죠? 네. 사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계단 앞쪽에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분이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항상 어떤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라파엘로 측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낯설고 먼 게 아니라 고독한 천재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라파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만화 속에 무슨 싸우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주인공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처음에는 브라만테와 같이 우루비도라는 약간 시골 출신의 그냥 로컬 화가였는데 피렌체에서 유학하면서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화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예, 절대적인 능력이고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표현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천재였던 다빈치까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대 천재 뭐 이런 거. 아, 3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라파엘로의 안타까운 점은 요절입니다. 요절. 네, 37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르다. 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과로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많은 일이 몰려왔고 정말 젊은 나이죠. 30대 후반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교황의 집무실 벽화 다 그리고요. 그 당시 또 성 베드로 성당 설계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청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또 미켈란젤로와 얽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빠요. 이 두 사람이 경쟁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갖고 끊임없이 이 두 사람한테 같은 그림이나 같은 곳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와 친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베니치아 출신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라파엘로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프랑스 성당에 그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둘이 그림을 나란히 걸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잖아요.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아주 측근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 비교로 잔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자렛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저 나자렛의 장면, 오른쪽을 보시죠. 저 드로잉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레슨을 준 거죠,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저건. 그렇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모습 그대로 또 따온 거죠.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라파엘로의 기량이 어느 정도냐면 초격차입니다. 산상에 올라와서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 아래에는 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아래 위 그림이 따로 놀기보다는 손짓, 몸짓, 그리고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 승이에요? 라파엘로 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겼다, 이겼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그 제대화로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한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작품에 쓰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풍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 뒤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지금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와,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세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이제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했어.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이건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는 생각. 아~ 정확히 보셨어요.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운명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술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2만 3천 점이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기증으로 치면 뭐 세계 기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증을 작년 초에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2만 3천 점 중에서 하나의 명작을 꼽아보라면 바로 이 작품을 뽑고자 합니다.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인데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의 빛의 마술사라는 뭐 그야말로 뭐 굉장한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 모네인데요. 그 모네가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자신의 예술혼을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수련 연작이고요.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연못을 이 수련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머, 진짜. 대박이다. 모네가 거의 뭐 생애 마지막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곳이 지베르니 정원인데요. 규모는 한 그 3,0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한 그 불을 입은 것 같지만 조금 조금씩 늙혀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월세 사시다가 돈을 조금씩 모으시면서 주변을 한 칸 한 칸 나가다 드디어 이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을 이용해서 큰 연못을 만들고 여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꽃을 심고 꽃이 변해 나가는 순간순간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때 그가 그린 수련 연작이 대략 한 몇 작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100작품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한 수백 작품 정도 되나요? 수백 작품. 지금 알려진 게 한 250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한 100번 그리라고 하면은 약간 좀 힘들어할 텐데 수련에 대한 애정이 찐이었던 거죠. 정말 끊임없이 그렸고 그가 아마 1890년대부터 그렸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 그림을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수련과 함께한 그런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네의 수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수련뿐만이 아니라 모네 작품 전체적인 특징이 조금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림인데요.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까지 받았던 사람이 모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의 첫 번째를 열었고 그야말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인상주의를 완성한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개척자이자 완성자가 모네인데요. 그를 대표하는 초기 그림이 바로 뭐냐면 해돋이 또는 일출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해돋이 또는 뭐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게 1872년도에 그려졌고요. 이게 이제 작품이 이후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냐? 당시 평론가가 이 그림 보고 약간 조롱조롱 본질을 그린 게 아니라 인상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 모네부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화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상주의가 되었죠. 원래 좀 이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죠. 약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들이 그 이름이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을 왜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불편해하겠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은 뭐 명작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가 즉흥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담아냈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공개적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편한 그림이고 그리고 이 특히 저 앞에 해돋이 일출을 그린 그 저런 붓터치들은 이게 이 화가가 선이나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비판을 그 당시 할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조롱이 되었냐면은 이 인상파들이 모여서 그리는 그룹전이 있었는데 그 그룹전을 조롱하는 그 만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임산부는 들어가면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출입을 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혁신적인 그림이었고 도대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선도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는 일련의 화가들이 이거 표준어입니다. 개발 세발 그린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러면은 모네 그런 붓터치 같은 거를 저렇게 조롱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럼 좋아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화하면 생각했던 그림입니다. 사진 같다라는 게 우리의 첫 느낌이고요. 나무는 나무처럼, 산은 산처럼, 들판은 들판처럼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는 게 이게 그림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룰을 완전히 깬 화가가 모네였던 거죠. 그러니 오른쪽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왼쪽은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파격적인 그림이었던 겁니다. 아, 비교해 놓으니까 정말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네. 결국 뭐 당시 화가뿐만 아니라 지금 화가들도 그림이 팔려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림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모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거의 한 뭐 무명의 삶을 30년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유, 예. 포기 안 한 게 됐네. 와. 그런데 모네가 여기서 점차 전략을 수정합니다. 소위 말하면 연작을 시작합니다. 연달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네의 연작 시리즈가 탄생하는데 가장 유명한 연작, 그리고 그가 진짜 화단에 이름을 강하게 남긴 연작은 건초더미 연작입니다. 와. 이 건초더미 연작을 거의 40년 넘게 그립니다. 똑같은 건초더미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초더미와 나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순환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환경을 그림 속에 담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부분을 각인시킨 게 바로 이 건초더미 연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 작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그림이 팔렸던 가격은 대략 3,400만 원짜리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초더미 연작이 드디어 인정받으면서 가격이 순간 10배 뛰입니다. 네, 3,4천만 원씩 팔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가 그렇게 혼신적으로 해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품값이 오르게 되고, 그가 그러면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집을 넓히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모네랑 마네는 뭐가 달라요? 마네와 모네, 인상주의의 최고의 적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영어로 써놓으면 더 비슷해요.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상주의 연구자나 미술사학자들이 다 혼동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당시 사람도 헷갈려 했고요. 더한 거는 둘도 헷갈려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혼돈스럽죠. 잠깐 그러면 우리 마네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올림피아인데 이 올림피아는 그 당시 그 소위 매춘부들이 가장 많이 쓰던 예명 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부터 이 작가는 의도를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성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누워있는 여인의 그 모습, 특히 목에 감싸고 있는 저런 그런 장식성 이런 것들이 다 저속한 느낌을 고의적으로 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누드화가 많이 그려졌지만 이 누드는 사람들이 절대 신적이거나 위험 있는 그런 누드가 아니라 굉장히 저속한 그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보러 전시장에 가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좀 부끄러운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당시 정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마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로 해갖고 뭐 일단 마네를 이단아 아니면 정말 또 좀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 마네는 자기 스스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린 그 다음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드디어 국전, 살롱전 오프닝 날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마네가 간 거예요. 작품도 냈겠다. 자기 작품이 됐을까 안 됐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딱 이 살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박수가 환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품 과장을 하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러고 아 막 이번에 또 좋은 작품 냈다고. 아 그래서 이제 얼떨떨이 마네가 설마 내 작품이? 뭐 이게 반신반의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업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품을 보니까 자기 작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모네가 출품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세부를 보시면 이제 사인을 한번 보세요.
모네지만 이게 조금 작아지면 마네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마네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마네에게 축하한다고 당신 작품 선정됐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때 느꼈을 마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 개명해야겠다. 그러게 개명밖에 답이 없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모네가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오해는 풀렸고 두 사람은 굉장히 또 다시 예, 그 동료가 돼서 인상주의를 끊어가는 일종의 뭐 양계 산맥이 되죠. 그때 그 마네가 그린 그림은 지금은 미술사에 실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피 부는 소년. 이 그림은 그 낙선을 한 거죠. 결국 선정을 되지 못했는데 그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업적은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마네는 뭐예요? 미술사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죠. 이 두 작가 다 인상주의 그룹에 포함됩니다. 양식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인상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네의 그림에는 인물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과정이 스튜디오 프로덕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빛이나 이런 것들도 좀 대조가 좀 많고 저 그렇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모네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 완성형.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완성하기 때문에 그림 톤이 전체적으로 좀 밝죠. 그리고 풍경화가 좀 더 많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의 가도로 막 넘어갈 때 또 개인적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외에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눈을 혹사하다 보니까 1908년부터 그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소위 백내장 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이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결국 그는 완전히 그 한 1923년 정도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가 이제 계속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기에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인상파 그림 범위에 있죠. 활달한 붓터치도 있지만 그 대기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지만 백내장 질환에 굉장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형태가 완전히 좀 일종의 뭉그러졌다고 할 수 있고 강한 붉은 빛만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 안질환, 백내장을 앓았을 때 더 큰 그 개인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를 돌보던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알리스죠. 알리스가 이때 또 죽게 돼서 그는 뭐 굉장한 또 개인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그가 항상 의지했던 큰아들도 또 1914년 뭐 그때쯤에 이제 사망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공포, 그 개인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노화가에게 남은 선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가 아마 자기의 생애 마지막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작을 남기고. 이때 또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사랑했던 이 수련 연작을 통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초격차를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수련 대장식화라는 그 그림인데요. 완전히 그 인간적인 어떤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다시 이제 붓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화가의 뒷면에 있는 저 수련 연작을 그리겠고 저것을 통해서 진짜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쌓겠다는 그 인형으로 다시 화가로 도전하게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죠. 요 그림은 프랑스 파리 오랑주리에 있는 모네 그림입니다. 수련 바로 구름이라는 연작인데요. 지금 저 그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위의 그림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국가에 기증된 수련 작면입니다.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하죠. 오, 헉, 똑같아. 그림자 라인이 똑같죠? 네. 네, 똑같습니다. 이 아래는 햇볕이 좀 강해서 빛의 대비가 좀 더 크고요. 위쪽은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톤이 약간 중간으로 올라와서 그림자 안까지 그림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날짜와 시기는 다르겠죠. 특히 인상적인 거는 구름의 표현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또 관심사는 그 아래에는 안 보이는 꽃망울입니다. 꽃망울이 언제 피냐면 6월에서 7월에 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련 6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네의 그림은 다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다른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네가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줘요. 개별화시키고 개성 있는 하나의 객체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수련이라는 전체적인 타이틀 속에서 이 모네가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의미를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구름 또는 뭐라는 거예요? 6월 이런 타이틀로 이 작품을 좀 더 가깝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는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몽글몽글한 첫 인상과는 달리 그 안의 내용은 꽤 충격적입니다. 이 책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오스만 제국 궁중화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은 흥미진진한 역사 추리 소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터키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알려진 오르한 파묵인데요. 알고 보면 파묵은 한국과 인연이 각별한 작가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모부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어 어린 시절부터 한국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지한파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파묵은 동양서 내 작품이 가장 사랑받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특히 파묵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기 전까지 화가의 꿈을 키우며 미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력이 잘 살아났기 때문일까요? 내 이름은 빨강은 파묵을 전 세계적으로 작가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준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책 속 연쇄살인 사건의 비극은 궁중에서 그린 한 그림에서 시작되는데요. 1591년 눈 내리는 이스탄불의 외곽에 버려진 우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외곽에 버려진 우물, 공포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말만 들어도 좀 불길하고 스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누워 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붉은 피가 낭자했고 머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우물 안에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어 있는 건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 있다. 마지막 숨을 쉰 지도 오래되었고 심장은 벌써 멈춰버렸다.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비열한 살인자 말고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자는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맥박까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옆구리를 힘껏 걷어차더니 우물로 끌고 와 바닥으로 내동쟁이 쳤다.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죽은 그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그는 얼마 전 실종된 궁중화원 소속 세밀화가 엘레강스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술탄의 화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황금으로 책을 장식했던 그가 지금은 처참하게 살해당해 우물 안에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엘레강스는 매우 답답해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하루빨리 내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르고 묘에 묻어주었으면 한다. 제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 죽인 살인자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날 이토록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한 살인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째서 뜬금없이 나를 죽였을까? 제 추측으로는 죽은 엘레강스가
금을 다루는 직업이라 누군가 돈을 노리고 이 사람을 죽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시체가 말을 하다니. 이거 추리소설 아니었어? 대체 무슨 소설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책 목록을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이 책은 총 5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등장인물들이 번갈아가며 화자로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점도 나오고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시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건 개, 말, 나무, 금화, 악마 등 추상적 개념이나 동물, 무생물까지도 화자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이 독특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들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서 소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죽은 엘라강스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라고는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비열한 살인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왜 살해당했을까? 엘레강스는 본인의 죽음이 종교와 전통 그리고 세계관을 부정하는 섬뜩한 비밀 결사와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의문의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말을 해석해보면 이슬람교 전통, 세계관을 부정하는 수상한 비밀 결사 때문에 엘레강스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이 살인사건의 전모를 캐러 카라라는 젊은이가 사건 발생 장소인 이스탄불로 들어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도시 이스탄불. 12년 만에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소리 없이 이곳으로 돌아왔다. 애니시테는 내가 이스탄불로 돌아오기를 바랬다. 당시 그는 술탄의 명에 따라 밀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일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라는 출판업계에 몸담고 있는 30대 젊은인데요. 그는 사촌 여동생 쇠키레를 어릴 때부터 사랑하다가 실연의 아픔을 안고 이스탄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쇠키레의 아버지이자 이모부인 애니시테의 편지를 받고 12년 만에 고향인 이스탄불로 급히 돌아옵니다. 애니시테는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인물로 그는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인 술탄에게 궁중의 세밀 화가들과 함께 비밀리에 밀서를 만들라는 명을 받습니다. 밀서 제작 총책임자가 된 애니시테는 궁중의 세밀 화가들 4명과 함께 몰래 자신이 집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학자들이랑 화가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기 위해 서로 내용을 협의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그들도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애니시테와 함께 일하는 4명의 세밀 화가들은 각자 독특한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비, 올리브, 황새, 엘레강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에 엘레강스가 바로 우물에 버려져 있던 죽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엘레강스는 술탄의 밀서를 제작하고 있던 와중에 살해당한 겁니다. 엘레강스가 살해당하자 애니시테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실 그가 술탄의 명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던 밀서, 그 비밀의 책은 당시 이슬람 미술에서 용납하지 않는 화법이 들어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다면 당연히 이슬람 전통의 세밀 화가들의 반발은 불보듯 원했죠. 애니시테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시테는 밀서 작업이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카라를 선택해 이스탄불로 불러들인 겁니다. 애니시테는 카라에게 엘레강스의 죽음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곧 다르게 본다는 것을 뜻할까? 금박을 입히는 가련한 화공은 그것 때문에 살해되었어.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곧 다르게 본다는 것을 뜻할까? 애니시테가 품고 있었던 이 말은 오스만 제국 전역을 피리미네로 물들인 만큼 위험하고 불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지? 하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슬람 미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 술탄의 궁정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 있었고 많은 화가들이 이슬람의 전통 회화인 세밀화를 그렸습니다. 이슬람 세밀화,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슬람 세미라는 이슬람 전통의 회화 양식으로 책 안에 들어간 그림을 말합니다. 특히 작은 페이지 안에 정교한 그림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려넣었고요. 여기에 화려한 색채와 금박 장식까지 합니다. 이슬람 세미라를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시면 돋보기 안경을 낀 화가가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작은 붓을 이용해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린 정교한 그림을 한 점 보시죠. 이란의 전설적인 왕 가유 마르스의 산중궁전을 그린 그림인데요. A4 용지만한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인데요. 세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런 걸 현미경적 디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세미라를 감상하려면 현미경이 필요할 정도로 세부를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책에는 세미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림에서는 세상의 지배자이신 술탄이 타계한 이브라힘 파샤의 궁전 발코니에 기대어 저 아래쪽 마장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화가가 존경에 가득 차 정성스레 그린 흔적이 역력했다. 술탄이 왼쪽으로 이어지는 두 폭짜리 그림에는 창문과 아치 안에 서서 마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대신들, 장군들, 페르시아와 타타르와 유럽 그리고 베니치아에서 온 대사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술탄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그렸는지 초점 없는 눈동자들은 하나같이 마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은 왕자의 할례의식을 축하하는 축제의 서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필사화는 책에 나오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왼쪽 위에 술탄이 고대 전차 경주장 히포드롬에서 퍼레이드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3층의 발코니에는 여러 대신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책에서 언급된 대로 크기가 작고 약간 대충 그린 듯합니다. 빈 공간에도 장식이 정교하게 들어가 있죠. 보통 이슬람 세미라는 높은 곳에서 여러 시점으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공간을 펼쳐서 구성하고요. 그림자도 그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장식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면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스탄불을 이슬람적 시점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죠. 지도처럼 건물과 건물, 건물과 도로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다시점적 표현은 유럽 사람이 그린 풍경화와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원근법으로 그린 이스탄불의 모습을 보면 단일한 시점에서 본 정보만 담기게 됩니다. 이슬람 화가들의 시점은 크게 보면 신의 시각에서 그림을 구현한 것으로 일종의 절대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슬람 세미라의 대가들도 마치 사원의 아득한 첨탑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처럼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이처럼 이슬람 세미라는 신의 시각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신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습은 물론이고 사람과 동물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 역시 금기시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금기시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초상화의 목 부분을 선으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머리를 잘라버렸죠. 이 정도로 엄격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가톨릭이나 종교의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성화나 성상은 모스크와 같은 이슬람의 종교 시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 벽면과 내부 장식은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자연의 묘사보다는 기하학적 선들의 무늬가 발달했습니다. 이를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슬람 미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바이돔 사원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세히 보면 중요한 부분에는 코란 이야기가 대신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식물 형태를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한 장식문이 당초문이라고 하는 아랍풍의 그림 문양 아라베스크가 쭉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코르도바에 있는 대모스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글과 문양으로만 꾸며져 있죠. 즉, 형상미술은 빠지고 대신 글과 문양으로 그 세계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슬람 샘이라는 사람의 형태가 그려진 그림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은 언제, 어디에 그릴 수 있었을까요? 벽에 걸어 전시할 그림을 그린다면 물론 그건 신성모독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 책을 위해 그린 그림에는 종교에 유배되는 그 어떤 것, 즉 불신, 부정, 금기에 대한 공포심이 전혀 없었다네. 구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전시할 그림하고 책에 그릴 그림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벽에 걸어 전시할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벽에 건 그림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책에 그리면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책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 그리는 것뿐이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샘이라는 대부분 책에 들어가는 사파 형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니슈테는 베네치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까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베네치아 방문이 살인사건의 화근이 될 줄을요. 2년 전 나는 우리 술탄의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갔다. 거기서 내내 베네치아 화가들이 그린 인물화들을 관찰했지. 그 그림들이 어떤 이야기의 장면인지 모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야기를 상상하려고 애썼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궁전벽에 걸린 그림을 보다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지. 그것은 어떤 인물,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 애니시테는 본인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고향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사람같이 생긴 그림을 처음 본 거겠죠. 샘이라를 생각해 보세요. 샘이라는 다들 밋밋하고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본 그림은 각각 개성이 강하고 우리의 실제 얼굴과 비슷한 겁니다. 그는 아마 베니스에서 이런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벤자민 가족의 초상화인데요. 아버지부터 아들, 그리고 꼬마까지 얼굴 하나하나의 개성이 다 살아있습니다. 애니시테에게 궁전을 안내해준 베니치아인은 그에게 그 그림이 초상화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애니시테는 그 그림들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장식하기 위해 그 그림을 그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림은 책 이야기의 장식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깨닫습니다. 본인의 나라에서는 이야기를 위해 그림을 그리지만 베네치아 사람들은 정말 그림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충격을 받죠. 사실 이슬람 미술에서 초상화라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근대적인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죄악시하고 있었습니다. 애니시테의 충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네치아 그림의 가장 커다란 발견인 그림자에 대해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걷고 멈추고 수다 떠는 거리를 그린다면 서양 화가들이 그렇게 하듯이 거리에서 가장 흔히 눈에 띄는 그림자도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도 알아야 한다. 그러자 카라가 물었다. 어떻게 그림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까? 카라가 물어본 이 말 정말 황당하죠? 어떻게 그림자를 그릴 수 있을까?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 당시 세미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요. 평면적이라 그래요. 하지만 서양화를 보면 입체감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생겨요. 특히 애니시테가 베네치아에서 다녀와서 이런 말을 나눴는데요. 세상을 사원 첨탁이 꽁대기에서 보는 것처럼
원근법에 신경 쓰면서 그들은 거리에서 왕자의 방 안에서 자신의 잠자는 침대와 책상, 거울, 호랑이, 딸, 그리고 돈과 함께 그림을 그리네. 여기에 딱 부합하는 그림을 찾아보니 제 생각엔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침대도 있고 첨탑도 있고 원근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점이 아주 정확하죠. 책에서는 이를 베네치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양 미술을 처음 접하게 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받은 충격과 감동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외국을 다녀온 양반들은 집안 대청마루에 서양 그림 한 점 정도는 걸어놓았다고 하죠. 서양 미술을 처음 보고 나서 우리 조상님들이 놀라워한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서양의 그림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실제처럼 튀어나와 보인다는 겁니다. 베이징을 다녀온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기진은 베이징의 천주교 성당에서 서양 그림을 보고 나서 굉장한 충격과 흥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죠. 처음 천주당 안에 들어가 얼굴을 들어 언뜻 보니 벽에 커다란 감실이 있고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 속에 대여섯 사람이 서 있어 아른하고 황홀한 것이 신선과 귀신이 환상으로 변한 것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본즉 벽에 붙은 그림이었다. 뻥 뚫린 방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님께서 보셨던 그림은 지금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구름이 막 펼쳐진 하늘 속에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봤을 때는 진짜 하늘에서 구름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벽에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 이 시기 우리에게 들어온 서양 그림 중에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전해오는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점잖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눈길을 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원근법이 들어간 사실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시테처럼 우리 조상님들도 바로 이 같은 입체적인 공간감을 갖춘 서양 그림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애니시테가 왜 이 세계에 갑자기 완전히 빠져버린 건지 이해할 수 있겠죠. 애니시테가 서양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때쯤은 실제로 오스만 제국의 서양풍의 문화가 불어 전통 이슬람풍의 문화와 섞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탄불에 가장 빨리 동서양 문화가 섞이게 된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스탄불의 위치를 보면 동과 서양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북쪽의 흑해, 남쪽의 지중해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스탄불을 아시아 쪽과 유럽 쪽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스탄불은 뭐 동서양 제국들이 번갈아가며 수도로 삼았고 두 문명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힌 중첩 지점이 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죠. 지금 보시는 이 아이야 소피아 성당은 원래는 성당이었지만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는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래 있었던 모자이크 그림 같은 것들은 다 회벽으로 칠해서 사라져 있고 대신 커다란 코란이 적혀져 있는 글자만이 내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14세기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꽃핀 유럽에서는 미술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갔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원근법과 명암법이 등장하고요. 인체를 정확하게 묘사하기에 해부학이 연구되었죠. 서양의 인간 중심의 미술은 애니시테가 살고 있는 이스탄불까지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이슬람 책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파는 1521년 오스만 제국의 수레이만 대제가 유럽 헝가리의 핵심 지역 베오그라드를 포위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사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왼쪽, 오른쪽 그림 스타일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같은 내용을 각각 다른 풍으로 그린 거예요. 오스만 제국의 진영을 묘사한 왼쪽은 이슬람 세미라를 모방했는데요. 세미라의 특징이 아주 잘 보이죠. 아랫부분으로는 구불대는 냇물 위로
진영이 평면적이고 고추선듯이 올라감으로써 뭐 공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밝게 채색한 천막들을 평면적이고 하나씩 포개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포위당한 베오그라드를 묘사한 오른쪽 그림은 공간과 방어군들을 완전히 다른 기법, 오늘의 책 표현을 빌리면 베네치아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건물들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물들의 움직임도 이슬람 양식과는 확연히 좀 다릅니다. 왼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손을 모으고 있고 굉장히 엄격하고 정적이고 굳건한 모습인데요. 오른쪽을 보세요. 탑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매우 역동적이고 심지어 약간 코믹한 모습이죠. 한 사람은 성이 포위되니까 머리를 감싸며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사람은 문크의 절규처럼 의아하며 놀라는 모습 등을 보여줍니다. 색상도 왼쪽에 비해서 상당히 절제된 느낌이죠. 이런 차이가 오스만 진영의 차분함과 포위된 베오그라드의 공포 상태를 대비해 보이려는 것이었겠지만 오스만 제국의 화가들도 동서양의 두 양식을 하나로 결합시켜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인 술탄들은 서양풍 스타일을 더 매혹적인 것으로 봤으며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에는 차츰 이슬람 세미라풍보다는 베네치아풍의 술탄 초상화들이 더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세미라풍과 베네치아풍을 비교한 초상화인데요. 이 그림은 오스만 제국 최고의 정복군주이자 동로마를 멸망시킨 메흐메트 2세. 다음 그림은 오스만 제국의 최고 번영기를 가져다준 술라이만 대제의 초상화입니다. 술탄들이 베네치아풍 초상화에 혹한 이유, 그림만 봐도 느껴지시죠? 아마 책 속에서 애니시테가 느꼈던 이 감정들을 술탄들도 느낀 게 아닐까요? 그건 마치 제약과도 같은 갈망이었다. 신의 대항에서 내가 위대하고 나 자신이 중요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중심에 나 자신을 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이미 베네치아 스타일의 초상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절대자의 위치에서 세상의 중심을 신이 아닌 나로 놓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책 속에는 이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 애니시테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술탄이 베네치아 화풍을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애니시테가 어쩌면 이 책에서는 동서양 문화가 섞이는 과도기적인 과정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보았던 초상화의 매력에 푹 빠진 애니시테가 술탄에게 베네치아 스타일의 삽화를 실은 책을 제작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설득에 넘어간 술탄은 헤지라 천년 기념일까지 책으로 제작해서 그 해에 자신과 제국이 유럽의 화풍을 그들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신이 동과 서의 모든 세계의 지배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려고 하죠. 이렇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베네치아풍 사시라가 서서히 이슬람 세계로 스며듭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이 소설 속에서 전통을 고수하는 궁중 화원들로부터 피비린내 나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애니시테와 같이 술탈에 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나비, 황새, 올리브, 엘레강스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실 술탈이 밀서를 작업하고 있던 이 네 명의 세밀화가들은 본인들이 어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애니시테는 서양 화풍의 밀서를 그릴 때 세밀 화가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조각 그림을 그리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세밀 화가들은 점점 이상함을 눈치채고 자신들이 서양풍 미술에 스며들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서양 화법의 수용은 신성 모독이자 이슬람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인 것과 예술적인 것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결국 화가들의 희생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레강스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애니시테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같이 밀서를 제작했던 세밀화가인 나비, 올리브, 황새를 의심합니다. 카라는 애니시테의 명을 받고 화원과 그들의 집을 오가며 탐문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와 얼음이 온 계단을 서두르지 않고 내려왔다. 내가 그 위대한 장인이 세 가지 질문을 나비와 올리브 그리고 황새에게 던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저 말문을 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전설이 된 나의 이 동갑내기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카라는 위대한 장인이 세 가지 질문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질문은 일종의 탐문수색을 하기 위한 핑계였죠. 그래도 질문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첫 번째는 스타일과 서명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화가의 시간과 쉬는 시간의 이야기. 세 번째는 눈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스타일과 서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서명은 그림 아래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도형을 그리는 등 이 작품은 내 것이다 를 알리는 작가 고유의 표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진정한 화가일수록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작품임을 나타내는 서명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도 스타일과 서명은 미완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오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이 그림에 서명을 한다면 옛 대가들의 화풍과 기법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꼴이 되지 않겠소? 게다가 서명을 한다는 건 자기 그림에 결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이슬람 세계에서 서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슬람 세미라의 전설적인 대가로 헤라트파 화가 중 한 명인 비우자드입니다. 책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장치이면서 이슬람 전통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인 화원장 오스만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림의 멋진 손을 누가 그렸는지 깨달았다. 심장이 나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다. 오로지 그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손을 그릴 수 있다. 위대한 장인 비우자드의 솜씨였다. 마치 그림에서 내 얼굴을 향해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책 구절만 봐도 그에 대한 존경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비우자드는 헤라트 지역, 지금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접경지점 그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비우자드는 이곳에서 꼽힌 헤라트파 화가들의 중심적인 궁중화가였습니다. 그는 정말 조용히 그림만을 그렸고 후에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세미라는 오랫동안 그를 모방하게 됩니다. 세미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비우자드의 대표작은 유수프의 유혹이라는 작품입니다. 코란에 등장한 유수프와 줄라이아로 알려진 포티파르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주인 줄라이아는 하인 유수프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코란에 써 있기를 청년 유수프는 만나는 모든 여인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줄라이아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 방이 7개 되는 궁전을 지었고 그 안에 그녀와 유수프가 벌이는 에로틱한 장면으로 모든 방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유수프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 방을 하나씩 보여주며 몰래 방문을 잠갔죠. 마침내 그들이 가장 내밀한 방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유수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수프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그러자 잠겨있던 문들이 유수프가 앞에 서면 신기하게 열렸고 그는 요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우자드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즉 절망에 빠진 줄라이아가 유수프를 잡으려 손을 내미는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구조물 군데군데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구를 넣음으로써 이야기의 경과와 그림의 공간이 만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선의 계단은 수직과 수평의 정적인 구도에 동적인 흐름을 부여하는데 화가는 그 계단의 경사와 폭에 맞추어 시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하여 계단의 동선을 따라 이야기는 흐르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볼 점은 유수프의 얼굴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슬람의 율법 때문에 남몰래 지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유수프의 얼굴은 우리 모두의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죠. 어쨌든 비유자들의 그림은 그리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서 당시 문학과 사회를 지배하던 신비주의적 사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세밀 화가들이 위대한 작가로 칭송했던 겁니다. 카라가 궁중 화원과 세밀 화가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살인자를 찾고 있을 때 살인자는 애니스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궁금해하며 그를 찾아옵니다. 그 비열한 놈이 떠들어댔던 비방들, 그 비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그의 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엘레강스가 했던 말,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술탄의 총애를 악용하고 우리의 그림의 전통적인 화풍을 배반하고 우리의 종교를 비방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살인자는 애니시테에게 특히 본인들이 하는 밀서 작업 중에 가장 심각한 마지막 그림 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면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그림에서는 무신론적인 내용을 암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종교를 모독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애니시테는 그 그림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니시테와 살인자 사이에 좀처럼 그림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흥분한 살인자는 들고 있던 물감병을 애니시테의 머리에 내리쳐 그를 살해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술탄의 마지막 장 그림을 찾고는 곧 그림과 함께 사라집니다. 밀서를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죽자 이에 진노한 술탄은 살인범을 3일 안에 찾으라 카라와 화원장 오스만에게 명령합니다. 술탄은 3일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궁중에 있는 화가들을 모두 고문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화원장 오스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비대장이 나의 세밀 화가들을 보석 세공사의 경우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책을 사랑하는 술탄의 취향은 존경했지만 진정 가치 있는 예술은 서예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그 또한 모든 장식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세밀화는 종교를 부정하는 경계에 있는 그 무엇, 벌을 내려야 할 불필요한 것이자 여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무시했다. 이 생각만 봐도 이슬람 신앙에서는 화가들이 썩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자는 최후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슬람 신앙에서 미술의 위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죽은 엘레강스의 호주머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된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물에 젖어 물감이 번져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발견한 엘레강스의 부인은 남편은 몇 년 동안 금박 입히는 일만 했으며 누구도 말을 그리라고 한 적은 없다 전합니다. 화원장 오스만은 증거인 말 그림을 건네받고는 카라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말합니다. 현명한 세밀화가는 실제로 말을 보면서 그리지 않거든? 나의 세밀화가들은 당연히 기억에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말을 그리지. 대상을 외워서 그리는 선조들이 남기는 비밀스러운 서명은 그 화가만의 고유한 손의 속도와 기에 따라 신여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신여 방법은 원래 작품 진위를 판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을 정확하게 그리려 하면서 의외로 귀, 눈썹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충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슬람 세밀화를 볼 때 모든 그림이 똑같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성이 그림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돋보기로 찬찬히 말 그림을 살펴본 오스만은 코 그림이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코 그림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인의 개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카라와 오스만은 즉시 용의자인 세밀화가들이 최근에 화원에서 그린 말 그림을 비교하면서 범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있는지 찾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자인 나비, 황새, 올리브에게도 사람을 보내 말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범인의 실체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화원정 오스만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고 맙니다. 결국 말그림을 힌트로 카라와 오스만은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 길로 카라는 범인을 잡으러 궁정을 떠납니다. 드디어 범인이 가져갔던 마지막 그림과 마주치는데요. 마지막 그림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 이것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